한고조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건국하는데 최고의 공적을 세운 세 명의 공신인 장량소와 한신을 흔히 권한삼거리라고 부릅니다. 그중 장량과 한신은 각각 중국사를 대표하는 책략가와 명장으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명제상 소화는 그저 후방에서 보급을 잘해줬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전쟁에서 보급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화야말로 한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이라 평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명제상 중 한 명이라 평가받는 소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화는 기원전 257년 강소성 서주시에 있는 폐연의 풍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마을 출신인 유방이 폐연에서 건달처럼 지낼 때 소화는 진나라 어사까지 탐낼 정도로 이미 행정가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아전을 관리하는 하급직인 주리로서 일하고 있었죠. 뛰어난 인재를 알아보는 깊은 안목을 지닌 소화는 당시 하는 일 없이 건달 노릇을 하던 유방의 남다른 재능을 알아본 것인지 별 볼 일 없던 한고조를 무시하지 않고 수시로 그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유방이 진나라에 봉기하자 참모로서 그의 곁에 서게 되죠. 유방이 세력을 일으킨 후에도 한동안 소화는 기록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유방이 항량의 세력에 편입된 후 한동안 이곳저곳에서 전투만을 계속했기 때문에 장수가 아니었던 소화가 눈에 띌 수 있는 일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이죠. 본격적으로 그의 진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유방이 함양 입성에 성공하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시골 건달 출신인 유방과 그 부하들은 진나라 제국의 수도였던 함양을 차지하자마자 대부분이 값비싼 보물을 찾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오직 소화만은 진나라 승상부에 보관되어 있던 여러 문서와 어사부의 율령도서, 호적부 등의 문헌들을 수집한 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깊숙한 곳에 감춰 보관해뒀죠. 이런 소화의 통찰력 덕분에 유방은 훗날의 전쟁에서 중국 전역에 있는 요새에 대한 정보와 각 지역의 호구수 및 경제력과 생산량,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역 등의 여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항우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유방이 함양을 점령한 지 얼마 후 항우가 유방의 뒤를 이어 함양으로 진격해왔고 홍문현의 일이 있은 후에 유방은 당시 중원에서 오지 취급받던 파촉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거기다가 항우는 자신에게 항복한 장안을 비롯한 진나라의 항장 출신 번왕들을 파촉에서 관중 지역으로 나오는 입구에 배치해둬서 유방에게 그곳에서 평생 갇혀있다 늙어죽으라는 의도를 보였죠. 이에 유방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항우를 공격해버릴 생각을 품었고 신하들도 모두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소화만이 무작정 돌격하는 것보다는 일단 살아서 힘을 기르는 게 낫다며 이들을 설득했고 침착한 태도의 소화에게 결국은 설득당하고만 유방도 마음을 고쳐먹고는 그를 승상으로 임명하게 되죠. 이후 항우의 밑에 있던 한신이 유방에게 항복을 해왔는데 겉모습만 보고 한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 유방이 그를 푸대접하자 크게 실망한 한신은 다시 파촉을 떠나버리려 했죠. 하지만 한신이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던 소화는 직접 한신을 쫓아가 그를 설득한 후 다시 데려왔고 유방에게 그를 대장군으로 임명해줄 것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건달 시절을 벗어나지 못한 유방의 직속 부하들의 불량한 태도를 지적하며 우리가 큰일을 해내려면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대장군으로서 한신의 권위를 살려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소화의 노력 덕분에 체계가 잡힌 유방의 군사들은 마침내 한신의 지휘 아래 동쪽으로 나가 관중 지역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후 유방이 여러 제후들과 함께 항우와 결전을 벌일 때 소화는 태자 유영과 함께 관중 지방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는데 그는 단순히 관중을 지키기만 한 게 아니라 한나라의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궁궐을 지었으며 법령과 규약을 제정하고 관중 각 지역에 군과 현을 두어 행정조직까지 완성해냈습니다. 혼자서 국가의 기반을 다 마련해놓다시피 한 것이죠. 이렇게 소화가 진나라가 멸망하면서 무너진 행정조직을 복구시킨 덕분에 유방이 항우와 싸우는 동안 숱한 패배로 인력과 물자를 잃었을 때 후방에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병사와 식량을 보급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항우를 상대로 본 손해를 충분히 메워줄 수가 있었고 덕분에 유방이 항우의 공세를 버텨낼 여력을 만들어낸 사이 한신의 군대가 북방을 완전히 쓸어버리면서 전세가 뒤집힌 것인데요. 소화의 이런 능력이 가장 빛을 발한 사례가 바로 팽성대전 이후입니다. 팽성의 싸움에서 60만 대군이 처참하게 박살나자 유방은 형양에서 한신과 합류하고 패잔병들을 다시 모으며 재기를 시도했는데 이때 소화가 관중의 노약자들까지 끌어모아서 병력을 만들어 보내주었고 유방은 이 병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다시 모아서 초나라 군대와 다시 대적할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훗날 유방이 회상하기를 남은 병력으로는 도저히 버틸 방도가 없어서 관중 땅 전체를 포기하고 물러서려고 할 때 후방에서 소화가 보낸 10만이 넘는 병력이 몰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유방이 소화의 지원군을 봤을 때 느꼈을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만약 소화의 적절한 지원이 없어서 유방이 수비에 실패했다면 당장 유방 자신의 목숨이 무사하지 못했을 것은 물론이고 구심점이 없어진 다른 장수들도 합류하지 못하고 흩어진 채 따로따로 격파를 당하면서 자신의 세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는데 그런 결정적인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사실 때문에 유방은 다른 공신들의 공은 전체로 따지면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소화가 세운 공은 그렇지 않다고 높이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후 공신들의 공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내가 제일 공을 많이 세웠다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꼴을 보다 못한 유방이 직접 나서서 소화를 으뜸가는 공신이라 말하며 찬후에 봉하고 공신들 중 가장 많은 시급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들고 일어나며 항의하자 유방은 지금 그대들이 한일이라고는 간신히 짐승들을 잡아왔을 뿐이니 그 공로로 말하면 단지 사냥개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소화는 짐승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대들에게 그 목표를 분명히 알려주고 잡아오도록 만들었으니 그 공로는 마치 사냥꾼의 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많아봐야 두세 명이 나를 따랐을 뿐이지만 소화는 자신의 일족 수십 명이 나를 따르도록 만들면서 천하를 차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니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라며 호통을 쳤고 이에 모든 신하들이 조용해졌다고 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 기원전 196년 한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진희의 반란이 일어났고 유방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이때 관중에 있던 한신이 진희의 반란에 동조해서 내부에서 그와 협력해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첩보가 입수됐죠. 정말로 한신이 반역할 마음을 품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소식을 들은 유방의 아내 여태우는 한신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한신의 용병술이 대단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그를 잡으려고 들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여태우는 소화를 불러 한신을 잡을 계책을 묻게 됩니다. 이에 소화는 이미 진희가 패배했다는 거짓 정보를 꾸민 후 한신에게 축하하러 오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라는 충고를 해주었죠. 이에 한신은 아무런 의심 없이 궁으로 나왔다가 여태우가 준비해놓은 무사에게 사로잡혀서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신은 소화의 추천 덕분에 한나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소화 때문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되죠. 평소 눈에 가시 갔던 한신을 소화가 처리했다는 말을 들은 유방은 크게 기뻐하며 소화를 상국으로 봉하고 5천호의 시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이때부터 소화에게도 의심어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과거 항우와 전쟁을 벌이던 시절에도 유방에게서 의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친척들을 모두 전장으로 보내면서 충성심을 증명한 적이 있던 소화는 이번에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일부러 자신의 명성을 떨어뜨리거나 가지고 있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간신히 숙청을 피하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뛰어난 처세술로 위기를 피해가던 소화는 유방이 죽고 2년 뒤 그의 뒤를 따르듯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은 중국 또는 세계 최고의 명장들을 뽑을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인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신은 한고조 유방의 항우를 쓰러뜨리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한 1등 공신 중에 하나로 최고의 지휘관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불세출의 명장이죠. 한신은 동해군 회의면에서 가난한 평민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난한 데다 품행이 좋지 못한 탓에 관리로 천거되지도 못했고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할 만한 능력도 없었죠. 때문에 항상 남에게 빌붙는 생활을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그 동네 건달 중에 한 명이 제대로 밥벌이도 못하는 형편이면서 늘 칼을 차고 다니는 한신의 앞을 가로막고선 너는 체격도 좋은데다가 항상 칼을 차고 다니지만 그 속은 겁쟁이가 아니냐? 네가 정말 용기가 있다면 나를 칼로 찌르고 지나가고 그럴 용기가 없다면 내 가랑이 밑을 기어 지나가라 라며 그를 비웃었죠. 그런데 한신은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별다른 망설임도 없이 그의 가랑이 밑을 기어서 지나갔는데요. 이런 그의 모습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내면서 한신은 소문난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훗날에도 두고두고 조롱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백수 생활을 하던 중 진나라의 폭정을 참지 못한 백성들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한신 또한 그 반란군 중에 하나인 초나라 항량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한신이 가진 명성이라고는 남의 가랑이 밑을 기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량이 죽은 후 그의 조카인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별다른 공 하나 세우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게 되죠. 그는 몇 번이나 항우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보기도 했지만 한신이 무슨 제안을 올릴 때마다 항우는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의 어떤 계책도 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크게 마음이 상한 한신은 항우를 떠나 화촉지방의 왕으로 임명된 한항 유방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한신은 그곳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연호라는 낮은 직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한나라의 명재상으로 유명해지는 소화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며 유방에게 한신이 국사무쌍의 인재라 추천했고 유방은 자신의 밑에 들어온 지 두세 달밖에 되지 않는 한신을 과감히 대장군이라는 최고 직위에 임명했죠. 처음 유방이 항우에 의해 파촉의 왕으로 임명되었을 때 항우는 유방이 다시 중원으로 진출해 자신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옛 진나라 장수인 장안과 사마은 동해를 각각 왕으로 삼고 유방이 관중으로 오는 길목을 수비하게 했는데요.
때문에 유방은 항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화촉과 중원을 연결하는 잔돌을 불태우면서 자신이 중원에 진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장군으로 오른 한신이 기가 막힌 계책을 내놓게 되는데 바로 불타버린 잔돌을 복구하는 척하면서 다른 길로 돌아나가서 관중 지역으로 침공을 하자는 것이었죠. 불타버린 잔돌을 다시 만들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던 삼진의 왕들은 갑자기 나타난 한나라군의 기습을 받고 크게 당황한 끝에 패배했습니다. 그중 사마은과 동해는 유방에게 항복했고 장안은 성에 들어가 끝까지 버티었지만 한신은 수공을 써서 아예 성을 물에 잠기게 만들어버렸고 패배를 직감한 장안은 자결하게 되죠. 그렇게 한나라의 앞을 가로막던 삼진의 왕들이 사라지자 관중지역이 또다시 유방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은 위왕표와 은왕 사마왕, 하나망 신양 등의 항복을 받아냈고 어느새 56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합군이 그의 아래로 모여들었죠. 너무나도 많은 병력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이 넘쳤던 것인지 이후 유방은 한신에게 지휘권을 넘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지휘를 하게 되는데요. 유방이 이끄는 연합군은 항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의 본거지인 팽성을 점령한 후 뒤늦게 팽성을 되찾으러 온 항우의 3만 병력과 자신있게 맞섰죠. 하지만 제대로 된 지휘체계 없이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던 한나라 연합군은 항우와 3만 초나라군의 그야말로 개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별다른 지휘권이 없던 한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전투에서 패배의 사방으로 달아난 병사들을 다시 수습하는 일뿐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한신은 대장군의 직책에 걸맞은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그 이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팽성에서 한나라군이 항우에게 처참하게 박살나자 그때까지만 해도 유방에게 붙어있던 제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항우의 편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유방은 먼저 위나라의 왕인 위표를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자를 보내 설득을 해봤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결국에는 한신에게 무력으로 위를 침공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한신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위표는 한신이 오는 길목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그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신은 가지고 있던 배를 모두 띄워 강 건너 위표의 본진에 있던 병력들의 시선을 잡아둔 후 주변의 민가에서 징발한 항아리를 엮어 만든 뗏목을 이용해 별동대에게 몰래 강을 건너게 한 후 위나라의 수도를 공격해버렸죠. 수도가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위표의 본진은 대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탄 한신이 총공격을 하면서 위나라군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나라 하나를 멸망시키고 그곳의 왕을 사로잡은 것인데요. 이후 한신은 유방의 명을 받아 3만의 병력을 이끌고 본격적인 북벌에 나서게 되죠. 8월에 위나라를 격파하고 9월에 대나라마저 평정한 그는 얼마 후 조나라의 20만 대군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신은 역사의 길이 남을 기발한 전략을 세워 자신들의 몇 배나 되는 병력을 가진 조나라를 상대로 승리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나라군의 진지 앞에는 몇만수라 불리는 강이 있었는데 한신은 1만의 병력을 끌고 강을 건넌 뒤 강을 뒤에 두고 진영을 설치하는 이른바 배수진을 쳐버린 것입니다. 바로 뒤에 강을 두면서 자신들이 도망갈 길을 막아버린 배수진을 친 한나라를 보며 조나라군의 대장 진현은 한신을 병법도 모르는 놈이라 비웃었고 기세가 오른 조나라군은 진영마저 비워둔 채 한나라군의 총공격을 퍼부었죠. 양쪽 병력의 차이는 극심했지만 어차피 뒤가 강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한나라 병사들은 한신의 의도대로 죽을힘을 다해 싸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신의 본진이 기적적으로 수비를 해내고 있는 사이 한신이 은밀히 빼돌려둔 별동대가 텅 비어있던 적의 본진을 점령한 후 조나라군의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의 진지가 털린 데다가 뒤통수까지 맞게 된 조나라군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고 전투는 한나라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또다시 한신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또 하나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인데요. 전투가 끝난 후 펼쳐진 잔치에서 한신의 부하들이 어째서 강을 뒤에 두고 진을 치는 무리수를 뒀냐는 질문을 하자 한신은 절대적인 병력 차이 속에서 적들을 막아내며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병사들을 죽을 각오로 싸우게 만들어야만 했고 그것이 자신이 배수진을 친 이유라고 대답하며 모든 장수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연나라를 점령하고 제나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제나라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초나라의 용장 용저마저 격파한 한신은 이후 제나라까지 점령해버리며 북방지역의 다섯 개국을 모조리 평정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죠. 이후 한신은 유방에게 사자를 보내 혼란한 제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이 임시로 제나라의 왕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당시 유방은 항우에게 포위당해 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주군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왕이 될 욕심이나 보이는 한신에게 몹시 화가 났지만 그의 책사인 장량이 한신 없이는 천하를 얻을 수 없다며 그를 설득한 끝에 한신을 제나라의 임시왕이 아닌 진짜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밥을 빌어먹던 회면의 백수가 제나라의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후 군사를 이끌고 유방에게 합류한 한신은 해아라는 곳에서 초나라군을 박살내고 항우를 자결하게 만들면서 주군인 유방에게 마침내 천하를 안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강대한 적인 항우가 존재할 때까지만 해도 한신은 유방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였지만 천하가 평정된 후에는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죠. 게다가 한신 또한 그 이전부터 유방의 심기를 몇 번이나 거슬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등의 업보를 쌓으면서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한신은 유방에게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지만 사전에 계획이 드러나면서 유방의 아내인 여태후의 유인책에 넘어가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천하를 주름잡던 희대의 괴물 항우를 잡아낸 명장 한신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허망한 최후였죠. 지금까지 국사무쌍이라 불리는 한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초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장량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고제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장량은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죠. 심지어 그는 적군을 상대로 기발한 계책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유방의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모두 상담해주는 등 유방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합니다. 한의 대장군 한신, 명제상 소아와 함께 권한삼걸로 이름 높았던 장량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얼마 전 소개드렸던 유방이나 한신 등이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었던 것에 비해서 장량은 한나라의 명망 있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닌 한나라 최고의 명문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량의 조국이 진나라에게 멸망당하면서 젊은 시절의 장량은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진나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 진나라의 지도자인 진시황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마침 자신과 뜻이 같은 창해군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 장량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위해 120근이나 되는 철퇴를 만들어줬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지금의 하남성 동남쪽에 있는 방랑사에서 진시황이 순찰 나오는 길목에 미리 숨어 있다가 그를 저격했죠. 창해군이 120근의 철퇴를 날려 진시황이 탄 것으로 짐작되는 마차를 박살낸 것인데요. 하지만 진작부터 암살의 위협에 시달려왔던 진시황은 항상 외출할 때 가짜 수레를 앞뒤로 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현대의 대통령들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가짜 차량을 동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그렇게 창해군이 날린 철퇴가 가짜 수레로 날아가면서 진시황을 암살하는 데 실패한 장량은 분노한 진시황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성을 모두 바꾸고 합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합의에서 숨어 지내던 어느 날 장량이 물가에 있었는데 다리 위에 서 있던 노인 한 명이 장량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갑자기 자신의 신발을 벗어 다리 아래로 던져버리고는 장량에게 그 신발을 주워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장량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나이 많은 사람의 부탁이니 노인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그 신발을 주워서 갖다 줬죠. 그런데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신발을 주워왔으면 당연히 신겨주는 것도 해야 한다며 뻔뻔하게 자신의 발을 내밀었고 그렇게 장량은 노인의 신발까지 직접 신겨주게 됩니다. 그때서야 노인이 크게 웃고는 장량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을 만하다며 오히려 아침에 다시 이곳으로 나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죠. 장량은 닷새 후 아침 다시 그 다리로 나갔는데 이미 노인이 그곳에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량에게 늙은이를 기다리게 만드는 버릇없는 놈이라며 소리친 후 닷새 후 다시 보자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오히려 장량은 아예 이른 새벽에 약속 장소로 갔지만 이번에도 먼저 와있던 노인에게 욕만 잔뜩 얻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은 또 닷새 후에 보자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는데요. 계속해서 욕을 얻어먹자 오기가 생긴 장량은 아예 닷새 후가 아닌 나흘째 되는 날 저녁부터 다리로 가서 밤을 새며 노인을 기다렸다고 하죠. 그렇게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간에 장량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노인은 장량을 크게 칭찬하며 태공병법이라는 이름의 책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책을 열심히 익힌다면 10년 후에는 제왕의 스승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다시 찾고 싶다면 13년 후 제북의 곡성산 밑에 노란 돌이 하나 있을 텐데 그 돌이 바로 자신이라 생각하라는 말을 남긴 채 마치 산신령처럼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엄연히 정사인 사기에 있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기록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마도 장량이 자신의 명성을 위해 일부러 신비로운 이야기를 지어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네요. 합의에 있던 시절 장량은 항우의 숙부인 항백과도 만나게 됩니다. 당시 항백은 살인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히기에 처해 있었는데 장량이 그를 몰래 숨겨주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결과 둘 사이가 급속도로 친해졌고 이때의 친분 덕분에 훗날 장량이 모시던 유방 또한 항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죠.
기원전 209년 진시황의 폭정을 참다 못한 백성들이 진승 오광의 난을 기점으로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얼마 후 장량은 유방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출신 가문도 살아온 방식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의외로 그들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대화가 무척 잘 통했다고 하죠. 장량은 그때까지 병법이라고는 일도 모르던 무식한 유방에게 태공 병법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르쳤고 유방 또한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서 훗날 실전에서 써먹었다고 합니다. 유방 입장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부하들 또한 병법이라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건달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병법에 통달한 장량을 보자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에게 배운 것들이 실제로도 효과가 있자 그때부터 점점 더 장량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 유방은 초나라 회왕의 명을 받아 군사들을 이끌고 관중 지역을 향해 나아가던 중 요관이라는 관문이 앞을 가로막자 즉시 이만의 군사들을 동원해 정면으로 공격을 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장량이 유방을 말리며 정면으로 싸우면 아군도 피해가 많을 수 있으니 먼저 금은 보화를 보내서 상대편 장수들만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장수를 잃은 병사들은 섬멸시켜버리자는 계책을 냈고 장량의 계책을 따른 유방은 손쉽게 요관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방은 마침내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 도착했고 얼마 후 진나라 왕인 자영의 항복까지 받아내죠. 본래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유방은 진나라 제국 수도 함양의 화려함에 흠뻑 빠져서 그곳에 머물며 본격적으로 망나니 짓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장량이 주공께서는 천하를 위해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곳에 오자마자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면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그를 말렸고 유방도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순순히 보물과 미녀들을 포기하고 아예 궁궐 밖으로 나와 진지를 차리게 되죠. 장량의 이 조언이 아니었다면 유방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뒤늦게 도착한 항우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믿었던 진나라의 모든 것을 유방이 먼저 차지해버렸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군사들을 동원해 유방을 공격하려 했는데요. 막강한 항우군과 붙게 되면 자신들이 처참하게 박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장량은 합의에서 친분을 쌓았던 항우의 숙부 항백에게 유방이 항우에게 대항할 뜻이 없다는 것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항백이 항우에게 돌아와 유방은 항우에게 맞설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설득한 끝에 항우가 마음을 돌리게 되면서 유방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이후 항우는 유방을 당시 오지였던 파촉의 왕으로 임명했고 장량은 파촉으로 떠나는 유방에게 항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파촉 지방에서 관중으로 연결된 길인 잔도를 모두 불태워버리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후 항우를 찾아가 유방이 잔도를 불태운 것은 두 번 다시 관중으로 진출할 뜻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항우가 유방을 경계하는 마음을 없애려 노력했죠. 이후 장량은 항우군에 소속돼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한신을 설득해 유방의 부하가 되도록 만들었고 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편지를 항우에게 보내며 그가 더 이상 유방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항우가 제 나라의 반란을 진압하는 동안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한 후 파촉 지방을 나와 관중을 점령하고 항우의 본거지인 팽성까지 차지하게 되죠. 이후 팽성을 뺏겼다는 소식을 들은 항우가 크게 분노하며 3만 병력을 이끌고 팽성으로 달려왔고 그렇게 56만의 병사를 거느린 유방과 항우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항우와 3만 초나라 정예병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그렇게 항우에게 대패한 후 절망하고 있던 유방에게 장량이 다가와 지금 항우에게 맞서 싸우고 있는 팽월이라는 장수와 항우의 부하였던 영포를 유방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대장군 한신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 결국에는 항우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유방은 장량의 말대로 영포와 팽월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후 한신에게 일부 병력을 줘서 북방 지역을 평정하도록 시켰고 자신은 한신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항우와 대치 상태에 들어갔죠. 이후 팽월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며 계속해서 항우군의 보급을 끊었고 영포와 한신도 맹활약을 한 끝에 해하라는 곳에서 항우의 숨통을 끊는 데 성공하며 마침내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방이 한나라의 초대왕제가 된 후 장량의 말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떠돌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장량이 모든 관직을 버리고 속세를 떠난 덕분에 훗날 유방이 공신들을 숙청할 때 장량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유방은 장량을 숙청할 생각 같은 건 전혀 하지도 않았고 장량 또한 속세를 떠나기는커녕 계속 장안에 남아서 이후로도 유방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해줬다고 하죠. 몇몇 사람들은 권한삼거린 소와 한신 장량 중에 한신은 신들린 듯한 용병술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소화는 후방에서 뛰어난 보급 능력과 행정 능력을 보여준 반면에 장량은 대체 무엇을 한 건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량은 유방을 처음 만난 후 천하를 통일한 시점까지 항상 큰 그림을 그리며 유방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유방이 내리는 결정에 관여하면서 그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죠.
때문에 장량에 대한 유방의 믿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으며 유방이 서화를 포함한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한 번쯤은 의심했던 데 반해서 장량에게만큼은 항상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때문에 유방이 장량을 이용해 천하통일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장량이 유방을 이용해 천하통일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죠. 지금까지 장량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